형 잡힌 음식으로 식사하고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을 고쳐야 막힌 동맥을 뚫을 수 있다. 동맥 뚫는 데 도움이 되는 자연 요법을 따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우러져 작동하는 복잡한 동시에 완벽한 메커니즘이다. 동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동맥이 막히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맥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오늘 이 글에서는 막힌 동맥을 뚫는데 도움되는 네 가지 자연 요법을 소개한다. 동맥의 모양은 튜브와 비슷하다. 심장의 피가 동맥을 통해 다른 장기로 전달된다. 동맥이 막히거나 지방으로 인해 좁아지면 동맥 안쪽에 콜레스테롤이 쌓인다. 이렇게 되면 질병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평소에 잘 관리해야 한다. 동맥이 막히면 위험한 점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지는 상태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여긴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동맥이 막히면 혈액과 산소가 흐르지 못하게 된다. 신체 장기와 조직에 필요한 영양분이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동맥이 막히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심장 마비, 심혈관 질환, 뇌졸중, 관상 동맥 질환. 동맥이 막히기 쉬운 사람,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이나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을 갖고 있거나 흡연자 및 비만인 경우 동맥이 막히기 쉽다. 습관 때문에 막힌 동맥을 쉽게 뚫지도 못한다.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 및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경우에도 동맥이 막히기 쉽다. 동맥을 뚫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강한 식사. 건강한 음식으로 식사하는 것은 막힌 동맥 뚫는 데 도움된다. 지방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동맥에 지방이 쌓이지 않는다. 그리고 평소에도 운동을 하는 등 건강한 습관을 유지한다. 그리고 자연요법도 효과가 좋다. 특정 식품에 함유된 영양분이 막힌 동맥을 뚫는 역할을 한다. 평소에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식품 5가지를 소개한다. 마늘. 마늘에는 많은 자연요법의 재료로 사용되는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이 성분은 동맥에 쌓여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다. 매일 마늘 한쪽씩 먹으면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증가한다. 귀리. 이 식품도 동맥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감소시켜준다. 이 식품을 먹으면 심혈관 질환 및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과. 이 과일에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펙틴이라는 섬유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플라노보이드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심장 마비에 걸릴 위험을 50%까지 감소시켜준다. 견과류. 견과류는 단일 불포화 지방과 오메가3가 풍부하다. 단일 불포화 지방과 오메가3은 동맥을 뚫는데 꼭 필요한 성분들이다. 호두, 땅콩, 아몬드, 헤이즐넛을 챙겨 먹도록 하자. 견과류를 먹으면 포만감도 든다. 시금치. 시금치에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상추와 근대에 함유된 성분도 시금치에 함유된 성분과 비슷해서 상추와 근대도 시금치와 비슷한 효과가 있다. 막힌 동맥 뚫는 데 도움이 되는 네 가지 자연 요법. 1. 마늘 우유. 필요한 재료 우유 한 컵, 250ml 마늘 세 쪽 섭취 방법. 먼저 마늘을 얇게 자른다. 냄비에 우유를 붓고 마늘을 넣은 다음 끓인다. 끓여서 마신다. 잠자기 전에 마시는 것이 좋다. 2. 골든 우유. 골든 우유에 사용되는 재료의 조합은
대체 의학에서 종종 사용된다. 항산화 성분과 항염증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혈액순환에 도움되며 동맥이 막히는 것을 막아준다.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도 낮춰준다. 필요한 재료 강황 1 작은 술 5g 꿀 한 숟가락 25g 우유 한 컵 200ml 섭취 방법 우유를 끓여 꿀과 강황을 넣는다. 잘 섞어 마신다. 일주일에 3일, 하루에 두 번씩 마신다. 3. 카인 페퍼 차카엔, 페퍼도 막힌 동맥을 뚫는데 도움되는 식품이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준다. 혈관에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필요한 재료 뜨거운 물 한 컵 250ml 카엔, 페퍼 1 작은 술 5g 섭취 방법 물을 끓인다. 물이 끓으면 불을 끄고 카엔 페퍼를 넣는다 잠시 식힌다. 마시기 편한 온도가 되면 마신다. 2주간 하루에 두 잔씩 마신다. 4. 아마씨 차 아마씨 차도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는데 도움된다. 아마씨에는 알파리놀렌산 같은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항염 효과가 있다. 동맥을 깨끗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동맥에 쌓여있는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예방해준다. 필요한 재료 뜨거운 물 한 컵 250ml 아마씨 2큰술 30g 섭취 방법 물에 아마씨를 담궈 하룻밤 그대로 둔다. 다음 날 아마씨를 걸러내 물만 마신다.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게 좋다. 한 달간 매일 한 잔씩 마신다. 이 글에서 본 것처럼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면 막힌 동맥을 뚫을 수 있다. 건강한 음식으로 식사하고 운동하며 자연요법을 병행하면 효과가 더 좋을 것이다.